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주택의 정의를 보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주택의 정의는 주택이라 하면 정의가 있는데 이 분류예요. 그리고 정의와 분류가 있는데 주택에서는 우리가 건축법이 있어요. 건축법. 건축법령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법에 의한 분류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법에 의한 분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법령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셨어요.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을 이렇게 보셨는데 단독주택에서는 4개를 이렇게 보셨고 공동주택에서 4개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셨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을 우리가 3개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기는 단다다공이었는데 여기는 공간이 우리가 단다다공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없는 거고요. 공간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동주택이었는데 여기에서도 3개로 이렇게 했고 여기는 아연다기였는데 여기는 기숙사가 없죠. 아연다까지죠. 기숙사가 없어요. 이렇게 구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서 여기에서 이제 준주택이 이렇게 있었죠. 준주택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 법령에서는 우리가 몇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냐면 12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 게 국민 도세권의 임토장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12개가 돼요.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 및 생활주택, 세대구민형주택,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주택, 임대주택, 토지부 임대주택, 그 다음에 장수명주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국민주택부터 해서 민영주택 우리가 책에서 순서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틀리기는 하니까 세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페이지를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14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페이지는 우리가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거기 국민주택이 나와 있어요. 국민주택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가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써가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주택의 주거로 쓰는 한 세대가 주거로 쓰는 그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거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매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게 읍면에서는 좀 완화를 시켜줘요. 읍면에서는 한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우리가 100제곱매방미터 이하이면 된다. 그리고 요 국민주택은 건설을 할 때 건설 한지국지가 이렇게 해요. 국지한지 하죠. 그래서 이 국지한지는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많이 하다 보면 생략해서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 주택토지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요 네 군데를 우리가 이 네 군데를 세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한국주택토지공사라든지 지방공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건설하는 거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주택이에요. 여기서 건설을 하는 거. 그리고 나번을 보시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이 도시 기금으로 이렇게 주택 도시 기금으로 건설하는 것을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택 도시 기금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영주택이 있어요. 민영주택. 우리가 민영주택이 있는데 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이렇게 국민주택을 제외한 그 밖에 모든 주택을 우리가 민영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명칭에서 보다시피 토지 임대부, 토지는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 토지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분양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토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공동주택 있잖아요. 공동주택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에는 우리가 주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있고 복리시설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뭐 대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누구 거? 구분 소유권자. 자의 것이었어요. 구분 소유권자. 그러니까 이 집을 이렇게 소유를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집을 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양을 받은 사람이 소유자고 소유를 하는 거고 요 토지는 임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거기 있으니까 뭐 우리가 임대로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되죠. 사업주체란 그 사업주체란요. 사업주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입주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사업주체하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업주체 관리가 어때요? 처음에는 사업주체 관리잖아요. 이 관리가 관리 주체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자체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자체 관리하면 자체 관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위탁을 주면 이제 이 관리 주체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위탁을 받아서. 그러면 이게 위탁사가 주택관리업자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데 이 관리주체에는 우리가 소장을 또 파송을 하죠. 주택관리
사무소장을 파송을 하면 이 소장이 이제 관리주체를 대리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소장이 집행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속되는 것은 누구한테 기속돼요? 사업주체한테 기속이 되죠. 그러니까 소장이 지금 하는 일들은 사업주체가 한 일이 돼요. 그래서 이 소장이 한 일은 관리주체가 한 일이 되고 관리주체가 한 일은 사업주체가 한 일이 된다. 그래서 사업주체 관리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 사업주체한테 이렇게 기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 인수인계를 하죠. 그래서 인기인수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체가 누구냐면 건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죠. 그러면 사업주체는 돈을 투자해서 시공사를 일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주체는 민간인도 있을 수가 있지만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누가 있냐? 그래서 국제한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사업주체가 국가가 하면 이 국제한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한다.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주택단지란 우리가 아까 다 봤어요. 주택단지는 그래서 주택단지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주택단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주택단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이렇게 1동이 있었고 뭐 2동이 있었고 이렇게 이런 데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판상형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면 이게 별도의 단지로 이쪽에 이렇게 우리가 4동을 여기다 이렇게 건설하지 못하고 이게 별도의 단지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것도 별개의 단지.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일로 지나가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봤죠, 우리가. 철, 고, 자, 그러니까 철도, 고속도로, 뭐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8, 폭 28, 20m 또는 폭 8m. 이렇게 이상의 도로가 있다든지 철도가 있다든지 뭐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일반도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한 단지로 이렇게 구획을 할 수가 없다. 별개의 단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부대시설이란 그리고요. 부대시설을 보시면 아래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부대시설은 뭐라고 그랬나요? 필수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필수품처럼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설. 그리고 여기는 옵션처럼 특정한 사람, 또 그러고 어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람에게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요, 부대시설은
봐보세요. 누구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그런 것들을 보면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옹대, 축대, 안내표시판,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처리장, 뭐 오수 처리 시설, 정화조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부대 시설이잖아요. 부대 시설은 누구나 필요로 하고 누구나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부대 시설로 보고 있다. 그리고 복리 시설하고 부대 시설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을 한번 보셔야 되고. 이 부대시설은 약 한 4, 50개 되니까 그 정도 하고 복리시설 봐보세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복리시설로는 어린이 놀이터시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근생 있지요? 상가 같은 게 근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억본 보시면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도시, 군 계획시설인 시장 등이 복리시설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기반시설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하고요. 기관시설을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그러면 우리가 기관시설은 조금 더 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변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있는 시설들, 이런 시설에서 우리가 끌어오면 이런 것을 간선시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기간시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파트. 우리가 이제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끌어오는 시설들을 간선시설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안에 기관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17을 보시면요, 공구가 있어요. 공구. 그러면 이 공구는요 제1공구가 있고 2공구가 있고 이렇게 공구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공구를 먼저 건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2공구는 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2공구는 좀 늦게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아파트를 조성하려고 큰 아파트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파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데가 속출해서 너무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때에는 공구를 나눠요. 그래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서 1공구만 우리가 건설을 하고 이 건설이 완성이 되면 이제 입주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구가 하나 완성이 되는 1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3공구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공구는 몇 세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잘게 쪼개지 말고 이상으로 이렇게 쪼개야 된다. 쪼개도 그렇게 해서 건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요즘에 이제 트렌드고 대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출제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관리하는 아파트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내부로 보면 이래요. 이렇게 보면 이 아래층은 다 이렇게 두 세대예요. 이렇게 두 세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계단실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01동 뭐 101호 그러면 여기는 102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는 끝에 층이야. 그래서 35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층이니까 뭐 1035 이렇게 되겠죠. 좌우지간 얘가 좌우지간 35층에 2호 라인 뭐 1호 라인 2호 라인 그래서 350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만큼만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리고 있을 건 다 있어. 여기에서도 뭐 부엌 있고 거실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똑같이 다 놓여져 있는데 여기가 문이 이렇게 적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뭐 연결이 안 돼 있기도 하고 닳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 정도 문을 두고 여기가 있을 게 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게 전부 다 들어져 있어요. 문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번호키도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오고 이런 집하고 똑같은데 이 구분만 여기에서 왕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세대 구분형 이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거를 하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두 개로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거를 전기료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달라. 구분징수를 해달래요. 하려면 해요. 관리주체가. 그런데 구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정의를 봐보세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로 할 수 없는 주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소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의, 그러니까 등기가 하나로 이렇게 딱 나왔지 등기가 두 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구분을 하려면 등기가 두 개로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등기가 하나로 나와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세대만 구분이 되어 있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에 여기가 지금 30, 우리가 한 4평형이거든요. 그러면 34평형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전용 면적을 84제곱 몇방미터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이 두 개면 막 170제곱 몇방미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관리비에서도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VAT. 부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어디서부터 부과가 돼요? 이 전용민지. 135제곱 몇방미터를 초과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우리가 먹여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이런 적은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이런 데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부가내역세에 분리해서 여기는 또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5제곱몇 방미터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세대 구분형이 이렇게 동일층에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직상층으로도 이렇게 세대 구분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대 내부의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또 세대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왕래가 자유롭게 되면서 이게 또 하나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돼요. 이게 세대 구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층으로도 하고 다른 층으로 이렇게 2계층을 세대 구분형으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많으면 저런 세대 구분형 주택에서 살면 편리하겠죠. 응? 그리고 어머니를 뭐 모시고 산다든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에 저런 식으로 하면 좋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주택을 그 안에 박스를 좀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 그리고 다음 각호의 요건들을 갖춰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가를 보시면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의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3분의 1을 넘게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보시면요. 4번을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이것도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져서도 세대수로 따져서도 3분의 1 이하지만 면적으로 따져도 그 면적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대 구분형 주택은 면적도 또 세대수도 전부 다 3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3분의 1을 뭐 요런 거는 우리가 그 주관식으로 이렇게 넣기가 좋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할 만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거 기준을 이렇게 보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래서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 전기료 같은 것도 구분해달라고 하면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세대로 이렇게 징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세대로 하니까 이 135제곱몇방미터를 초과해서 부가가치세도 부여를 하지 이거를 구분해서 하면 벌써 부가가치세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탈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19번을 보시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미만자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미만이나 초과나 이런 것은 좀 적은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보시면요. 여기서도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어렵죠 이게. 그래서 1번을 좀 봐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당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있어요.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이에요. 세대별 주택 전용 면적을 50제곱몇방미터 이하로 이렇게 만들어진 주택을 우리가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50제곱 몇 방미터 이하여.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C를 보면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래야 원룸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우리가 보시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둘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건축법에서 정의가 아파트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본다 그랬어요. 층수를 우리가 5계층으로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이게 아파트하고 정의가 좀 배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요 단서가 딱 들어요.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우리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몇 층까지? 5계층까지 우리가 건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적으로 우리가 5계층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호를 보시면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원룸형 주택이 있대요. 그러면 이 아래는 원룸형 주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원룸형 주택은 좀 적겠죠, 방이.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 몇 방미터 우리가 이상 짓는 것도 허용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초과하는 주택도 여기에서 허용을 해주겠다. 그거는 뭐예요? 이 아래는 원룸형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것도 허용을 하나 해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주인집이잖아요. 주인이 사는데 좀 커야 되잖아요. 원룸형 주택에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한 채는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85제곱 몇 방미터 이상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제30조 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허용을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 암기를 하실 때는 준상, 원도, 외, 건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아까 이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을 여기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을 이런 데다 넣으면 안 된다. 그 원룸형 주택은 요거하고 같이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어려우면서 출제가 되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란 요즘 뭐 그 에너지 전략이 대세니까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일반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들어오시고 특별하게 숫자나 막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서 익혀봅니다. 그 다음에 21번을 보시면요. 건강친화형 주택이 있어요.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친화형 주택은 500세대 이상의 우리가 이렇게 지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500세대 이상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이에요. 장수명 주택은 우리가 이제 오래 가니까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가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였나요? 세대 구분형 주택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가변성이 있어서 요즘은 세대를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추세에서 장수명 주택도 이렇게 가변성과 수리의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수명 주택을 이렇게 써라. 그러면 거기에서 가변성, 내구성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장수명 주택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을요. 3번을 보세요. 박스 안에.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장수명 주택은 일반 등급. 거기에서 등급이 있어요.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 그런데 장수명 주택은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일반 등급을 봤더니 거기에서 가장 아래 등급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건 또 그래요, 좀. 그렇게, 아무튼, 일반 등급도 그 아래에, 아래 등급이 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일반 등급 이상 되어야 한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23번을 보시면요.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대수선이 있고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용어가 좀 지겹고 좀 어렵죠. 그래도 좀 여러분이 이 용어에서 기출이 되니까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따분하고 좀 어려워요. 리모델링의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의 가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입주자란 당 항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준비소. 입주자가 쉽지가 않죠.
이제 입주자는 우리가 차후에도 자세히 볼 거니까 여기에서 정의를 좀 보고 가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입주자란 주택을 공급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리고 이 주택의 소유자의 배우자. 배우자도 우리가 입주민이고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입주자래요. 그러면 직계 존비속이라는 것은 존속살인. 너무나 좀 그렇죠? 그래서 존속. 존속이란 어떤 거예요? 나로부터 나가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부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가면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위로는 존속. 여기 비속, 비속. 비속은 나로부터 아들, 딸. 이렇게 자녀가 있죠? 자녀가 여기가 비속. 그래서 내가 소유주면 이런 사람들, 이 비속도 이렇게 그 입주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존속도 입주자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동별대표자로 이런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동별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려면 나, 이 소유주인 사람이 뭐를 받아서? 이임장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고 여기 있는 존속, 나의 아버지가 동대표에 출마를 하겠다. 그렇게 이임을 해주면 이 사람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주자가 중요하죠. 입주자란 여기서 소유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사용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용자란 거기에 나와 있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자를 말한다. 사용자를 말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한다 하고 그냥 끝나버렸네. 설명이. 그러면 사용자는 이 소유권자의 집을 어떻게 하는 거요? 임차라든지 전세라든지 그렇게 해서 빌려서 사용하는 자죠. 그러니까 뭐 전세, 월세 등으로 우리가 그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사용자인데 이 사용자하고 이 입주자하고 합해서 우리가 합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주자 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입주자 등. 그래서 요거는 입주자 등인데 입주자 등을 우리가 등자는 되게 띄어쓰죠. 그런데 여기에서 띄어쓰기를 하면 안 돼. 이건 하나의 단어야 그냥. 단어처럼 입주자 등에 둘을 합쳐서 그래서 입주자 등은 띄어쓰지 않고 붙였어야 돼요. 입주자 등이다. 그러면 입주자 등은 뭐를 얘기하냐?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고문 같은 걸 낼 때 다 입주자 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말이 어색하다고 이걸 또 고치죠. 입주민. 입주민들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의미가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 표현이 아니고 법적 표현은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등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제 법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니까 제외를 하고요. 관리주체란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2조 10조에 의한 관리주체를 말한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관리 주체는 관리 주체는 어떤 사람이 관리 주체냐면 사업 주체. 제가 관리 주체죠. 그리고 사업 주체 관리에서 사업 주체예요. 주체 관리. 그럼 우리가 위탁 관리에서는 누가 주체가 되나요? 주택 관리업자. 업자가 이 관리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탁 관리. 그러면 우리가 자치 관리는 관리 사무 소장이 관리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관리 주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일을 딱 지면 어디 우리가 봐봐요. 어디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뭐 철수세미가 막 이렇게 그 반찬에서 나와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책임자 나와. 책임자 나와 보세요. 여기 음식 좀 봐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아랫사람들이 일을 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그러면 쭉 올라가서 사업주체, 관리주체인 사업주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치관리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고 우리가 임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우리가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우리가 관리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임대관리사업자도 있죠.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관리주체는 이렇게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